안녕하세요. 김농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날기새 시작한 지두달 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9년 6월 17일 날첫 방송 시작했거든요. 근데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600회에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했기 때문에 나 오늘 기억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어제 말미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늘 변함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일인데 싫증내지 않으시고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맞아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도 새로운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 말씀은요, 설교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할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부했잖아요. 거룩한 산재물,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수 있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너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뭘로 붙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붙이기로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에이, 그거는 우리 못해요. 할 만한 것들을 쭉 나열해 나가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상대 안 하고 그냥 참는 것만도 도튼 것만큼 힘든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요. 저주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가능하시죠? 그래서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여기서 하나는 가능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저 가능해요. 저 그거 조금 잘할 수 있어요. 슬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같이 울게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건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힘들어요. 이웃이 밭을 사면 베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있거든요. 남 잘 되는 거 싫어요. 내가 더 잘 돼야지. 남이 잘 되면 은근히 시기 나고 배아파요. 근데 즐거워하는 일을 볼 때 그 남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네요. 그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네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 다루었던 건데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벽에 하고 누웠으니 하고 그런 거 욕심 버리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월함 주시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탁월함,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아서 그 달란트를 더 키우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그걸 가서 남을 섬기겠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날기사 하잖아요. 전 설교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 날기사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많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토요일 날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상담하잖아요. 제가 상담해주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그거 참 옳다고, 그거 정말 목사님 지혜롭다고, 이렇게 할 때요,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좀 지혜롭지. 그래, 내가 지혜로워. 이걸 말로 안할 뿐이지, 자꾸 지혜 있는 척 해요. 근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이거 전혀 어려워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악하고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악은 싸워야 해요. 근데 악을 싸울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하니까 우리도 상대방을 악하게 대응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10개의 악으로 하면 우리는 20개의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 함.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악과 싸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선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선을 행하라.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전 악을 악으로 싸우는 건 남벗지않게 잘 싸울 수 있어요. 저도 세거든요. 저도 강하거든요.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 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해 보여요. 그거 나 좀 할 수 있어. 나 잘 싸우지 않고 되게 화목해.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모든 사람은 빤해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것이. 악과 싸우지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어야만 되죠. 피를 흘리고 배를 가르고 죽어서 제사드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 그러시지는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 일이 가능하다면 정말 근사한 삶을 살겠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다면 죽어도 원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도전해 보시죠.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해 보시죠. 미션 임파서블 영화는요, 불가능한 미션인데 결국은 성공해 내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도 되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난 안 돼, 우린 못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지뢰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날깃의 2년 생일 선물로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6장 제가 찬송 골랐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뭘 바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찬송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날기새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똑같은 패턴의 말씀에 질리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날기새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척 들으면 불가능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욕심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때까지 다른 패턴을 바꾸거나 다른 식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대로 이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